교실에 가야 되는 이유. 자, 오늘 수업하니까 교실 와. 수업하는데 뭐 야외 수업하려면 칠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여기 여러 가지 그 팩터들 고려해서 그린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없을 때 하고 이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나는 이 그린 여기에 있는 교실과 멀리 있는 원격 교실, 이게 공유 교실이죠. 이 교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 이거를 여기 와서 코스를 듣는 시간을 이 무드는 이제 LMS 중에 유명했던 건데 지금 우리 더 다음 걸 만들어서 EDX로 만드는데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 학교라는 거는 전부 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00년 동안 칠판 교육 그 플랫폼이 칠판을 중심으로 교실에 했던 이 플랫폼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만약 이 동영상으로 여기 들어갔을 때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단지 선생님하고 잘했어 공부했어 하는 코치가 옆에서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걸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실에 오면 또 수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코스의 핵심이 되는 거. 이 지식을 배우는 게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이 공부하는데 그거는 1강이 이거 들어봐. 자, 이 책 읽어봐. 이거 문제 풀어야 돼. 공부 다 한 다음에 시험 보면은 그레이드가 딱 나가. 두 번째, 평가에서 아 통과했구나, 아는구나. 이걸 하는 게 평가 시스템이니까. 그것까지를 아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LMS 플랫폼을 하버드, MIT 애들이 만든 EDX 플랫폼을 그대로 제공해 줘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LMS 짜준다고 뭐 학사관리 이거는 행정관리 LMS를 생각해. 그거 없이 강의 중심의 LMS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1,000만 원만 주면 다 만들어줘요. 그럼 학교에서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꾸미는 이것이 아이스튜디오 화상회의. 이제 여기에는 줌을 썼지만 줌을 쓰지 않고 이 화상회의가 될 수 있는 이 화상회의와 LMS 두 개가 에딩되고 아이스튜디오로 이렇게 전송되고 녹화됐을 때의 이 세 개의 기술 강의 장치 어디다 스마트 세상에 녹화 다 되고 이걸로 미팅 화상회의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교실에는 저 프로젝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다는데 A교실, B교실, C교실, D교실 켜야 되는데 줌은 그게 안 된다. 우리가 새로 여기다가 교실 학생들이 뻥뻥 보고 손에 앉으면 저기 하버드 교실 나오세요. MIT 교실 이렇게 보고 애들도 하버드 학생 저기 앉았구나 여기 앉았 이게 보이게 돼. 미래 교실 솔루션을 넣고 가게 되면 교실에 모였을 때 학생들이 같이 모인대. 지금 교회도 이 지교회가 있고 그 차일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다 나가는 건 알아. 아 근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저는 그 벽에다가 자 1지교회, 2지교회, 3교회 거기 성도들이 같이 보이게 하는데 그 보이는 게 각 지교회도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공간 나는 메인 성전에 가서 들었어. 나는 그 지하 성전에서 들었어. 나는 저 강남 교회에서 갔어. 이것이 없어지는 어디 가도 공간에 같이 참여하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킨텍스의 컨퍼런스라면 VR 컨퍼런스의 그 킨텍스 벽에는 요새 프로젝트가 얼마 하지 않아요. 당당당 붙이고 벡스코, 덱스코 무슨 그런 데 있는데도 딱 보이면은 거기 온 사람들은 킨텍스 와 있는지 벡스코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이 공간에 넣고 그리고 강의 끝난 건 여기다 올려줘서 챕터별로 넣어주게 되면 자 무슨 성형학회를 했다 뭐 의료학회를 했다 그게 다 거기 챕터로 들어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구촌의 이 정보화가 뭐냐 다 현장 같은 걸 뽑아서 저기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게끔 하게 되면 된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지금 한 주에 아마 2만 3만 명이 설명할 겁니다. 그런 게 매주 매 토요일 매일 그 뭐 수요 예배마다 올라온 게 부족해서 성도가 안 생기느냐 꼭 그건 아니다. 그럼 이제 체크하는 거죠. 뭐 교회 와서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해 그거지만 그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것만 가지면 계속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소사이어티 그걸 해야 되냐 교실처럼 선생님이 오는데 가면 공부된다 이런 거를 이제 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그